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예쁜 리스 장식 해볼 거예요. 리스는 집으로 좋은 기운을 불러온다고 해서 기쁜 날, 좋은 날 또는 행사가 있는 날 문 앞에 걸어두고 장식을 하기도 하죠. 재료 소개부터 해줄게요. 먼저 그린 소재로 오늘은 측백 나무 준비되어 있고요. 유칼립투스도 준비되어 있는데 이 유칼립투스는 군이라는 유칼립투스예요. 그리고 하얀색 소국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생화 소재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장식 소재로 자 겨울을 상징하는 포인세티아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 목화, 폭신폭신 솜이 달린 목화도 준비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장식 소재로 우리 이렇게 금색 구슬 장식, 줄기 장식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포인트로 사용한 열매 장식도 준비되어 있어요. 이 밖에 꽃이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축하합니다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게 이렇게 축하합니다 픽도 준비되어 있고 오늘의 주인공을 표현해줄 퐁퐁 속도 준비되어 있는데 이 퐁퐁은 비누꽃이라 물에 약해요. 혹시 비누라고 하니까 물에 손에 물을 묻혀서 이렇게 문질러보면 거품은 나지만 피부엔 그닥 좋지 않으니까 우리 장식하는 데만 사용하기로 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장식을 해줄 이렇게 리본도 준비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예쁜 리스 장식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가장 먼저 할 일은 폼에 물을 적시는 일을 먼저 할 거예요. 이렇게 동그란 리스 폼에 자, 물을 적실 건데 퐁당 떨어뜨리지 않고요. 물 위에 배 띄우듯이 이렇게 살짝 올려놓을게요. 시간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손으로 누르지 않고 이렇게 기다리면 이렇게 뽀글뽀글 속 안에 공기방울은 밖으로 나오고 그 안에 물이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프로랄폼은 손가락으로 누르면 쏙 들어가서 다시 모양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이렇게 뽀글뽀글 거품이 잦아지고 나면 폼을 꺼내볼게요. 톡톡톡톡톡 물이 쪼로로록 떨어지게 이렇게 기다려줄게요. 자, 그러면 폼이 물에 젖어서 색깔이 좀 다른 색깔이 되었어요. 자, 물에 적신 폼이 준비됐으면 이제 가장 먼저 측백을 가지고 주변을 메꿔줄 거예요. 측백을 자르는 방법은 이렇게 측백 줄기가 시작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다음 줄기가 시작하는 부분 바로 위를 잘라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쪽 줄기가 시작하는 바로 윗부분 이 정도 길이는 손바닥 길이 정도 어른 손바닥 길이 정도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길이로 주변은 여기 화기에 프로랄폼이 담겨져 있는 화기 바로 윗부분에 수평으로 둥글게 꽂아줄 거예요. 길이는 비슷하게 채워주시면 되고요. 자루 잰 것처럼 꼭 똑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주변을 꼭 우리 햇님 만든다고 친구들은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둘러서 빙그르르 둘러서 동그란 모양의 리스 모양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거의 비슷한 기장의 측백을 동그랗게 둘러줄게요. 자, 이렇게 옆면을 햇님처럼 다 채워줬다면 이제 이 부분 위쪽을 채워줄 거예요. 이쪽 측백은 아까 측백보다 기장이 조금 짧죠? 짧게 꽂아서 어떻게 꽂을 거냐면 얘는 옆으로 누워서 한 방향으로 꽂을 거예요. 자, 옆으로 이렇게 눕혀서 하나 꽂고요. 자, 그 다음 또 작은 거 측백 작은 거 옆으로 눕혀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친구들이랑 꽂을 때는 이쪽 저쪽 방향 상관없이 친구들이 아름답게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꽂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측백도 이렇게 채워졌는데 이 위에 측백을 채울 때 우리 주의할 점은 측백의 길이에 벗어나지 않는 정도로 빈 그릇을 돌리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우리 뒷면에 보면 이렇게 거는 장식이 있어요. 고리 부분이 위쪽으로 가게 꽂아야 나중에 혹시 걸고 싶을 때 걸어도 예쁘게 걸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을 중심으로 잡고요. 이제 꽃을 꽂아볼 건데 장식 소재를 선생님이 포인세티아 3개와 목화 2개를 준비했어요. 장식들 중 얼굴이 큰 꽃을 먼저 중심을 잡아주는 게 좋아요. 꽂는 거는 친구들 마음이니까 친구들이 꽂고 싶은 자리에 이렇게 꽂아줄게요. 자, 그 다음 또 할 일이 비어있는 부분을 꽂아줄 건데 유칼립투스 자르는 방법은 여기 줄기가 새로운 줄기가 시작하는 부분 이렇게 잘라줄게요. 새로운 줄기가 시작하는 부분 이렇게 잘라도 되고요. 너무 길어요 하면 이렇게 줄기를 짧게 이렇게 잘라도 괜찮아요. 이쪽은 잎만 있는 줄기예요. 얘는 너무 길죠? 얘는 두 번째, 세 번째 잎이 시작하는 바로 윗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면 이렇게 또 다른 유칼립투스 줄기로 사용할 수 있어요. 유칼립투스 줄기는 좀 단단한 편이어서 친구들이 꽂기 좀 편할 거예요.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준다 생각하고 자 이렇게 꽂아줄 거고요. 아까 미리 준비해 놓은 짧은 측백들도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렇게 꽂아주면 예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포인세티아와 목화 사이사이 비어있는 곳을 유칼립투스와 측백으로 채웠고요. 옆면에 비어 보이는 부분에도 이렇게 유칼립투스를 같이 둘렀더니 엄청 풍성한 리스가 됐어요. 자, 구슬 장식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줄기 장식도 있어요. 자, 다 일반 집에서 사용하는 가위로 자를 수 있게 선생님이 그 정도 길이로 잘라서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열매 장식도 이렇게 있어요. 자, 금색 줄기 장식 그냥 꽂아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꽂아도 괜찮은데 조금 길이가 긴 느낌이 있어서 얘는 이렇게 중간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줄기가 시작하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두 개로 나눠서 사용할게요. 어디에 꽂아도 상관없어요. 친구들이 원하는 곳에 꽂아주면 예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구슬 장식도 꽂아볼게요. 구슬 장식도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내가 원하는 곳에 자 여기에 아래쪽이 조금 비어있는 것 같으니까 아래쪽에 이렇게 꽂아줄게요. 이렇게 꽂을 수 있고요. 빨간색 열매장식 이쪽이 조금 없는 것 같아서 이쪽에다가 열매장식도 이렇게 꽂아줄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모든 재료를 다 내가 원하는 곳에 아름답게 꽂아주면 돼요. 선생님 하얀색 소국 준비했는데요. 소국은 조금 길이 한 7cm 정도 되게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잘라줄게요. 자, 내가 원하는 곳에 꽂아줄게요. 이 소국 줄기가 꼭 폼에 꽂아져야 꽃이 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꽃이 물을 먹을 수 있게 꾹꾹 눌러서 이렇게 꽂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주인공 퐁퐁을 내가 원하는 자리 아까 이쪽이 기준 자리였거든요. 이쪽 부분에 이렇게 살짝 꽂아줄게요. 자, 이렇게. 안녕 이렇게 꽂아주고요. 자 그다음 축하합니다 픽은 어디다 꽂아도 상관없어요. 친구들이 원하는 자리에 여기 앞에다 꽂아도 되고요. 원하는 자리에 꽂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겹치고요. 뒤쪽 리본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 이렇게 리본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자, 보이나요? 이렇게 리본 모양 만들어서 진주핀을 꽂아서 우리 폼 어딘가에 이렇게 고정해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멋지고 풍성한 예쁜 리스 만들기 했어요.
자, 가정에 초가 있다면 초를 이렇게 넣고 예쁜 초장식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쁜 날 좋은 날 아주 좋은 기운이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에 거는 리스 장식, 이 친구들 오늘 즐겁게 만들었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즐거운 꽃꽂이로 우리 같이 만나요.